계기가 된 건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지역 민주화운동인 2.8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격에 맞게 치르라고 주문했습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3.1운동, 60만 세 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돼 이듬해 3월까지 서울과 개성, 부산과 대구 등지로 확산됐고 전국 300여 개 학교 5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념식은 광주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지역 행사로 치러지면서 재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로 89주년을 맞는 기념식을 정부 주관 행사로 치르기로 의결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의 중요성과 의미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